과거와 달리 최근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식품의 영양 표시와 성분 목록을 유심히 보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식스쿨입니다. 원효대사의 그 유명한 해골물 얘기처럼 때론 모르는 게 마음이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강을 생각한다면 평소 먹는 식품만큼은 마음이 불편해지더라도 그 성분을 잘 알고 있는 게 좋을 것입니다. 실제 인류가 먹는 식품에는 다양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그중 일부는 믿기 힘든 성분이라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라놀린은 양털에서 발견되는 끈끈한 기름진 분비물로 뛰어난 보습효과 덕에 화장품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식품에서도 라놀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FDA는 풍선껌을 부드럽게 만드는 연화제로 라놀린의 사용을 승인했는데 이 때문에 오랫동안 껌을 씹어도 동물성 기름인 라놀린 덕분에 껌은 딱딱하게 굳지 않고 부드러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껌이라는 식품과 양이라는 동물이 연관되어 있다는 게 의외네요. 이와 관련해 요즘엔 아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긴 하지만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젤리에는 식품 첨가물로 젤라틴이 사용됩니다. 젤라틴은 신체 내 결합 조직을 강화하고 탄력성을 높여주는 단백질의 일종입니다. 이는 소나 돼지의 가죽, 힘줄, 뼈 등을 구성하는 콜라겐을 통해 얻을 수 있는데 자연 상태에서는 물에 녹지 않아 화학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젤라틴은 식용으로는 젤리 외에도 마시멜로 제조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비건들은 당연하겠지만 무슬림의 경우에도 젤라틴에 돼지 가죽이 사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 비춰 젤리 섭취에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식품을 보기 좋게 만드는 착색료는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지만 그중 알로라 적색이라고도 불리는 적색 40호는 진한 빨간색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이는 과거 빨간색의 식품 착색료였던 아마란스가 암을 유발한다고 하여 등장한 대체 물질이었는데 적색 40호의 생산 과정을 생각해보면 좀 꺼려집니다. 석탄을 가열해 얻어지는 끈적한 검은 액체인 콜타르에서 적색 40호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타르게 식용 색소인 것입니다.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상태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발암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어 섭취 시 주의해서 나쁠 건 없다고 봅니다. 특히 덴마크, 벨기에, 프랑스, 독일, 스위스, 호주 등에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색 40호는 캔디나 청량음료에서 진한 빨간색을 표현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디아세틸은 합성 향료로 고소한 버터향을 내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식품에서는 디아세틸을 첨가해 버터향을 내는데 대표적인 식품이 팝콘입니다. 특히 전자레인지용 팝콘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평소에는 안전하지만 전자레인지에 돌린 이후 나오는 팝콘의 열기가 폐에 좋지 않다는 건데 실제 2007년 미국 연방법원에서는 장기간 매일 전자레인지용 팝콘을 섭취하다 폐질환에 걸린 소비자에게 팝콘 제조사가 수백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슬라임의 재료이기도 한 붕사는 붕소 화합물 중에서 독성이 낮은 물질로 분류되지만 장기간 사용 시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붕사는 식품 첨가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식품 첨가물에 붕사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EU도 붕사를 독성 높은 물질로 분류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붕사는 식품을 장기간 보존할 수 있는 방부제와 식품의 탄력성 및 바삭함을 높일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중국,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등지에서는 만두, 면, 튀김 등의 식품에 이를 몰래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중국이나 홍콩도 국가 차원에선 이를 엄격히 금하고 있지만 일부 제조업자들은 여전히 불법으로 사용하는데 참고로 붕사는 체내에 축적될 경우 구토, 설사, 의식불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때 나폴레옹의 사망 원인을 두고 비소가 언급되기도 했던 것처럼 비소는 잘 알려진 독성 물질입니다. 이러한 비소는 전 세계 다양한 식품에서 발견되는데 곡물, 과일, 주스, 와인, 우유, 물 등 매우 광범위해 그 종류를 특정지어 언급하는 게 무의미할 정도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러한 식품에 함유된 비소는 미량이라 건강상의 위험이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미친 듯이 많이 섭취해 비소의 1일 최대 권장량을 넘어선다면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 이러한 비소는 주로 토양과 물을 통해 흡수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참고로 미국에선 구입한 생닭고기 116조각 중에서 65조각에 비소발견이 이뤄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닥틸로 피우스 코쿠스는 남아메리카 열대지역에서 서식하고 있는 곤충으로 주로 선인장 등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를 잡아말린 뒤 가루로 만들면 붉은색의 염료를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코치닐입니다. 코치닐은 유럽인들의 신대륙 발견 이전에도 사용됐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코치닐을 통해 주황색부터 빨간색까지 다양한 색을 얻을 수 있어 이는 직물 염색에 많이 사용되는데 이와는 별개로 식품의 착색료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때 인공 염료의 등장으로 존폐 위기까지 내몰렸던 코치닐은 역설적으로 인공 염료의 발암 가능성 때문에 다시 수요가 커져 상업적인 가치를 지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코치닐은 음료를 비롯한 다양한 식품의 착색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1kg의 코치닐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16만 마리의 곤충이 필요합니다. 불에는 물고기의 부력에 영향을 미치는 공기 주머니입니다. 이러한 불에는 생각지 못한 식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맥주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맥주 회사에서는 원심 분리기를 사용해 효모를 제거하고 있지만 일부 영국을 중심으로 한 맥주 회사들은 물고기의 말린 부레에서 얻을 수 있는 투명한 물질인 아이징글라스 성분으로 효모 침전물을 역화해 맥주를 제조했습니다. 즉 부레로 맥주의 황금빛을 더욱 뚜렷하게 만든 것입니다. 곡류로 양주되는 것으로만 생각되었던 맥주의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비건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컸습니다. 물고기의 불의 성분이 양조 과정에서 100% 제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기네스 맥주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2015년 기네스 맥주는 창사 256년 만에 양조 기법을 바꿔 물고기의 불의를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여과 시스템을 갖출 것이라 선언했습니다. 프로필렌 글리콜은 점성이 있는 무색의 액체로 폴리에스테르 수지 생산에 사용되거나 항공기 재빙액 및 자동차 부동액 그리고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프로필렌 글리콜은 식용으로도 관심받고 있습니다. 프로필렌 글리콜이 식품의 보습효과를 높여주고 곰팡이 번식도 막아줘 식품의 장기 보관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에 과자, 면, 초콜릿, 빵 등 다양한 식품에서 프로필렌 글리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중반부터 사용됐을 정도로 프로필렌 글리콜은 비교적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조금은 생소하겠지만 아미노산인 L시스테인은 빵이나 쿠키의 반죽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식품 첨가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L시스테인을 얻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생산 비용을 고려했을 때 상당수는 가장 저렴한 사람의 머리카락에서 L시스테인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알려지기론 이러한 머리카락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공급되는데 다만 중국 내 공급처는 불분명합니다. 이에 일부 식품 기업은 논란을 피하고자 사람이 머리카락이 아닌 오리털 등에서 L시스테인을 얻는 것으로 전해집니다.